유열의 음악 앨범을 연출한 정주 감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수 역을 맡은 김고은입니다. 현우 역을 맡은 정혜인입니다. 라디오란 매체가 마음을 이어주는 매체라고 유열 선배님이 해주신 얘기가 있었는데요.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 사랑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고 영화의 시간적 배경이 되는 94년부터 2005년도까지의 가요, 팝송 등등의 한 300여 곡 정도의 플레이리스트를 최초에 작성을 해갔고요. 이 영화 전체가 신청곡과 사연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도와주거나 혹은 이야기의 속마음을 해줄 수 있는 음악들을 시대에 맞춰서 선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을 하면서 이제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끝나고서 바로 이제 촬영에 들어갔는데 연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쉬고 싶지 않았어요. 빨리 빠른 시간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연기를 하고 싶었고 영화 대본, 드라마 대본 다 보던 와중에 되게 좋은 시나리오를 제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또 고은 씨가 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시나리오를 볼 때 대입을 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처음 읽었을 때 엄청 따뜻하고 뭔가 서정적인 느낌을 받았고 아,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시기에 표현할 수 있는 인물을 맡았던 것 같고요. 일상적인 인물을 연기할 수 있었던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연아랑 촬영을 했는데 네, 우선 네, 오빠 역할이죠. 네, 오빠 역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고은 씨가 예전에 한번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촬영할 때 쿵짝이 잘 맞는다는 표현을 했는데 저도 예, 그게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리허설하고 대본 리딩하고 대본 리딩 했을 때까지만 해도 뭔가 추상적이었던 것들이 현장에 와서 리허설을 하고 슛 들어가는데 눈만 봐도 뭔가 통하는 에너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짝사랑 하던 상대와 서로 사랑하게 돼서 그것만으로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깨비 촬영 때 제가 2회차 촬영이었고요. 너무 잠깐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은 씨는 되게 바쁜 촬영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었고 저랑 이렇게 촬영장에서 긴 얘기를 나누기에는 되게 타이트한 일정이었는데 저랑 이제 마지막 찍는 장소 씬에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촬영장에서 만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 한마디가 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어요. 너무너무 고마웠고 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잘 챙겨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정지우 감독님 영화에서 만나게 될 줄 정말 몰랐거든요. 네, 지금 얼떨떨하네요. 네, 우스 커플이죠. 네, 중앙 바라봐주시고